어떻게 날아가는지. 들어와서 태클 들어오셔야지. 이제 마지막에 골까지 잡을 수 있어. 힘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불코 태클 코치님과 함께 또 MMA 혹은 레슬링 혹은 주짓수에서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레슬링 기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오늘의 상황. 상대방이 태클 들어왔을 때 일으킨 다음에 바로 이거 명칭 뭐라 해야 되죠? 50대 50이요. 50대 50. 50대 50? 아, 이렇게 잡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50대 50이라고 하죠. 네, 겨드랑이 하나씩 사이좋게 파가지고 더블 언더혹을 파면 50대 50은 아니고요. 하나씩 이렇게 팠을 때 50대 50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그래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수 때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머리가 들어가면서 백으로 잡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거 제가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란 선수들이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상태에서 이 언더혹 파인 쪽 손을 이렇게 손목 쪽으로 잡아서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백으로 잡는. 자, 백으로 잡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들 수도 있고요, 뒤로 던질 수도 있고요, 그대로 꽂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되게 좋아요. 뭐 팔 끌기도 변형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머리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면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기술 같은 경우는 이란 선수들이 되게 많이 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많이 보이고요. 미국에서도 쓰는 거 좀 봤고요. 뭐 할 건데요? 저는요, 명칭 아나띄우기. 아나띄우기 아니야. 갑자기 아나띄우기. 아나띄우기죠. 아니, 갑자기 왜 아나띄우기잖아. 이것도 아나띄우기잖아. 아니, 갑자기 왜 아나띄우기라냐고. 그럼 왜 날 던질라 그러냐고. 아, 전 던지는 건 자신 있거든요. 전 무조건 던져야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아, 근데 왜 날 던지냐고. 아, 진군이 던져, 진군이. 아, 던지고 싶죠. 근데 또 아예 할까봐. 아, 갈뼈가 아직 안 났어. 빨리 좀 나라고. 50대 50에서? 어떻게? 아까 처음 태클 들어와서? 네. 이런 상태에서 제가 바로 던지겠습니다. 나꾼만 제대로 쳐주십시오. 자, 태클을 천천히. 태클로 천천히. 일단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아, 시뮬레이션? 네.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아니요, 그냥 이쪽 통 태클 들어가? 네, 오른쪽이 많이. 이렇게? 네. 그럼 제가 바로 이런 식으로. 아니, 아까 사실 제가 저희가 연습했거든요. 약간 옆으로 돌리더라고. 근데 지금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정면으로 치려고 하네. 아니. 이렇게 칠 거야.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줘서 그래. 오케이. 이렇게 칠 거야. 이렇게. 네. 아, 이런 기술이 있다. 네, 이런 기술. 이 생활체육 그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도움이 되는 거죠, 이거?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무조건 자세만 있으면 무조건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이제 천천히 이제. 아나뛰기. 태클 들어갔을 때 상대방이 방어 언더혹 해가지고 아나뛰기 하는 거. 네. 일단 잡고 얘기할게요. 네. 진짜 오랜만에 당해. 이런 거 아나뛰기는요, 오랜만에 당하면 이게 좀 쫄린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 이렇게. 네. 아, 좀 뒤에 또 안 잡히면 다시 해야 되니까. 네. 좀 멀리 이렇게. 자, 아,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오른팔을 최대한 이쪽을 넘기면서 내 이쪽을 가지고 무서웠어요? 안무. 땀나네. 해봐. 그래. 자, 이제 넘깁니다. 넘겨요. 자, 넘길 거 잘 보세요. 어떻게 날아가는지. 들어와서 태클 들어오셔야지. 태클 들어오세요. 이제 마지막에 골까지 잡을 수 있어요. 골. 힘봐. 보셨어요? 한번 더? 각도 어때요, 각도? 각도 좋았어?
각도만 좋으면 돼. 이 컨텐츠만 잘 나왔으면 제가 이 안압뚝이 100번도 날아갑니다. 어째 생활체육 도움되는 거 맞죠? 밀착맞아 무조건. 이걸 하다가 깔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깔리는 거예요? 밀착 안 하고 시선 처리. 그리고 이렇게 뒤로 누우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틀어줘야 돼요. 트위스트. 트위스트만 잘 주십니다. 이게 이제 뭐랄까 렛드랍이라고 해요. 렛이 이제 광배근. 광배근이 렛인데 렛 광배근을 잡고 던진다 떨어뜨린다 렛드랍. 렛드랍. 렛드랍 기술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50대 50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네. 다음 또 이렇게 불꽃 댓글 코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는 날아갈 수 있을까, 진국 코치가? 다음에 또 이제 던지는 거 또 제가 부산에서 오게 됩니다. 일단 있잖아. 난 내 건의사항을 들어줘요. 저번에 안목 넘어갔잖아. 안목부터 다쳤을 때 안 날아갔던 거 한 번씩 다 날아가기. 안목, 그다음 안목은 두 가지였죠? 안목 두 가지, 그다음에 안아뛰기. 안아뛰기, 오케이. 네. 일단 완벽히 제대로 낳고 잘못하면 또 나가니까 그치? 제대로 낳고. 진짜 졸라 무섭다. 아니면 이게 갑옷 같은 거 있지? 이거 보호대 같은 거? 그거 제대로 차고 오시던가. 아니면 이거 당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일단 경고를 줬어. 경고를 줬으니까 그다음에 기은이가 없어가지고 다시 진곤이가 당하고 있어. 그치.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